MBC 가요 베스트 이 시대 중년들을 위한 흥겨운 응원가 이용 씨의 무대로 문을 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싶었던 적 있어 때려치고 싶은 적 있었어 세상 제일 큰 불행이 나에게 왔다 하고 땅을 치며 좌절했었지 그러나 나는 다시 와서 아름다운 불의 도시 여수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남녀노소 여수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입에 달고 삽니다. 여수 한번 가보고 싶다. 여수 밤바다 가보고 싶다. 이 노래 한 곡 때문에 맞아요. 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곳이 여수입니다. 바로 그 여수 밤바다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에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수가 그렇다고 현재 그 노래 때문에 이렇게 각광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예전에 그 고려의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 전국을 돌 때요. 이곳에 와서 왜 이렇게 이 지역은 인심이 좋고 여인네들이 아름답느냐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신하들이 말하기를 네.
물이 좋아서 물이 인심이 좋아서. 좋고 네. 여인네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좋다는 뜻의 이름 여수라는 지명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밤바다의 운치까지 뭐 더해진다 그러면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밤바다 네. 앞에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던 여수 엑스포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와서 그때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사람에 치여서 구경 제대로 못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와서 천천히 둘러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엑스포 해양공원으로 다시 탄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곳에서 네. 저희 MBC 가요베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바로 구경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MBC 가요베스트는 끝까지 함께하셔야 됩니다. 네. 네. MBC 가요베스트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를 즐길지라는 가수입니다. 신곡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요즘에 늘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수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씨 무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잊혀진 계절 여러분들한테요 직접 불러드리는 거예요. 오랜만에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네, 잊혀진 계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에 우리는 다시 만났죠. 그날의 쓸쓸한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봐요. 이어지는 무대, 아름다운 꽃비의 정정아 씨의 무대입니다. 사랑의 꽃비 내리면 보고픈 추억의 사랑 고이고
베스트 여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아시죠? 순천에 가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고, 아, 네. 벌교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는 뭘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다 아는데 안수영 씨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글쎄요, 거예요. 글쎄요, 물이 깨끗하니까 물 자랑? 참이었다니까. 물 자랑? 네. 알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수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여수에 이렇게 돈 많은 재벌들이 많이 사시나 봐요.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뭐 구체적으로 많은 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970년대까지 수산물이 풍부해서 워낙 수산물이 돈이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또 돈이 네. 흔했다. 또 일본과의 무역 전초기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돈이 왕성하게 무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정확한 것은 여수가 아름답다 보니까 여수에만 오면은 제복이 굴러 들어온다. 그래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 제복이 굴러 들어온다? 그렇죠. 여수로 이사 와야겠는데요. 없던 제복도 굴러 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와, 뭐, 아무나 온다고 네. 제복이 굴러 들어옵니까? 안수영 씨 오면은 제복 굴러올 것 같아요? 이사 와도 되죠? 네. 아, 여수에 받아주는 겁니까? 네. 좋겠다. 그럼 여수에 계세요. 저 혼자 다닐게요. 쭉 전국을. 아, 그게 또 조금 그렇네요.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수 시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집 와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직매 좀 서주세요. 네. 여수에서 멋진 또 아름다운 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특별한 분이 준비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그 반응이 너무 뜨겁고 좋아서요. 내려가고 싶지 않지만 네. 아마 또 이 무대를 더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빨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선남선녀가 꾸미는 보기만 해도 아주 흐뭇한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무대에만 올라오면 열정이 넘치는 섹시한 여가수 지원이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행복하게 사는 세상 우리 동네 찾아왔네.
계속해서 하나뿐인 당신을 위한 아름다운 고백, 장민호의 무대입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여행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투성이 물어본 당신 여행가서 낫게 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도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같이 사랑하고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시간에 베스트 여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도의 음식 맛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소문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계절마다 그 물오른 식재료와 손맛이 어우러진 또 여수의 음식 맛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은 맛집 찾느라고 검색들도 많이 해보시잖아요. 네. 근데 여수에 오시면 그냥 보이는 식당 아무데나 가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밑반찬으로 나오는 그 반찬만으로도요. 밥 한 그릇 그냥 뚝딱 비울 수 있을 만큼 아주 한상 가득하게 차려지는데요. 아, 특히나 그 밥도둑이라고 하죠. 네. 이 여수에서 간장게장 먹지 않고 가면 여수에 왔다 갔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밥 먹고 가면 왜 온 거야? 이런 그러니까, 얘기 들어요. 먹고 가겠네. 안 그랬으면 여수 왔다 갔다 말 못하겠어요. 네.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뭐 갓김치 유명한 건 다 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좀 전어구이가 또 그렇게 한철입니다. 그리고 서대가 있고 갈치구이 있고 청정해역에서 갓 잡아 올린 탱탱한 그 싱싱한 생선회가 있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이 여수 밤바다 딱 바라보면서 서대회의 막걸리 한 잔 좋고 네. 간장게장 그냥 쓱싹쓱싹 비벼가지고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워도 좋고요. 네. 아니면 향일암에 올라가 소원 빌고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알싸한 돌산 갓김치 맛보시면 그렇죠. 이것도 개운하죠. 금강산 네.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이제 많이 먹으시니까 구경 한번 해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불꽃이 너무 많습니다. 돌산도 있죠. 그리고 오동도 있죠. 저 거기 배 타고 들어갔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또 거문도, 백도, 또 향일암, 돌산대교 너무 많습니다. 끝등 전망대라고 있지 않아요, 시장님 맞죠? 예, 네. 그 전망대 치고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 천혜의 절경 여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엄한 해돋이, 황홀한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그 장관을 볼 수 있는 너무 멋진 곳이 여수에 다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네. 끝. 없을 만큼 그럼요. 자랑이 넘쳐나는 곳 여수에서 MBC가 MBC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모실 분의 이 노래 네. 아, 제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수 밤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로맨스 사랑의 주인공 여러분 강민주 씨를 소개합니다. 그 누가 말을 했었지 생각.
MBC 가요 베스트. 계속해서 신곡 발표와 함께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기진 씨의 무대입니다. 시카이 베스트 여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릴 만큼 풍광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지명 이름처럼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어서 여행지로 아주 각광을 받는 곳이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네, 요즘 교통이 편해져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 여수를 찾는다고 네. 하는데요. 저는 오늘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정확하게 45분 정말 하나도 안 막히고 편하게 왔고요. 네. 또 이 KTX 전라선도 개통이 됐고 네. 새로운 도로가 확충이 됐기 때문에 정말 쉽고 편하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릴 때 여러 가지 과자가 담겨있는 과자 세트 있죠? 네네. 거기 보면 우리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세트. 그것처럼 여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도의 별미가 있고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어서 여행 종합 선물 세트가 여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다 있어요. 네. 예. 사실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을 좀 비우기 위해서 다닌다고들 하는데 네. 반대로 여수는요 한 바퀴 돌고 나면 행복으로 아주 그냥 가득 채워질 것 같아요. 네. 행복한 채움이 있는 여수입니다. 저희들만 이렇게 행복이 가득하게 채워갈 게 아니라 여수 시민 여러분들을 좀 행복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또 특별한 무대 준비했다 그러죠. 안수영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오라버니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네. 애교 만점 가수입니다. 여러분 금잔디 씨를 소개합니다. 사랑해
MBC 가요 베스트 곱고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국제해양관광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여수의 활기찬 미래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름답고 눈부신 여수에서 MBC 가요 베스트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아쉬움을 저희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신나는 무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가수를 소개해 드리고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함성과 함께 큰 박수 쳐주면 더 멋진 무대 마련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 박상철 씨를 숙이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철입니다. 네, 우리 앞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세계적인 해양 엑스포를 개최한 도시 우리 여수에서 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번 같이 달려볼까 싶은데요. 이 노래 부르면 저절로 그냥 대한민국은 한 바퀴 그냥 돕니다. 빵빵 하면서 같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빵빵!